누구나 찍고 출연하고 편집하고 세상에 둘도 없는 나마대 방식으로 나와 우리 동네를 월드 와이드하게 알릴 수 있는 1인 미디어. 1인 미디어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오라. 카메라 켜는 법부터 구독자 200만 명 만들기까지 창원 1인 미디어 페스티벌에서 쏩니다. 따끈따끈 전에 없던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이곳은 카메라와 인터넷만 있으면 무엇이든 콘텐츠가 될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요즘 시대에 꼭 맞는 특별한 축제 현장입니다. 최근에 이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 매체를 만들고 운영하고 공급하고 또 그 매체를 즐기는 많은 분들에게 축제를 통해서 새로운 이런 문화들을 널리 확산시키고 또 바른 문화를 정립도 하고 또 우리 창원시를 그런 이런 미디어 시대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축제를 기획하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상 공모전 신박회상 도민형 위 사람은 2021 창원 1인 미디어 페스티벌 영상 공모전에서 위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진심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동네 창원의 매력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완성한 영상들이 오늘 이렇게 영광의 순간을 안겨줍니다. 제가 먹는 걸 좋아해서 이제 음식을 이제 창원의 특산물을 좀 더 쉽게 또 재밌게 이제 접할 수 있게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팬들이 지금 저희 구독자가 한 16만 명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꾸준하게 댄스를 중심으로 해서 창원을 날리는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통계청에도 엄연히 올라있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라는 직업. 그 직업에 일찍 뛰어든 선배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는데요. 반가운 만큼 질문도 많습니다. 지민이, 안녕 지민. 네, 어떤 질문을 할까요? 요즘 취미가 뭐예요? 약간 창조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나 노력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한번 태어난 인생인데 어떤 영역에서든지 1등 한번 해보자. 오늘 어느 정도 강연을 듣고 나니 더욱더 불타오르는 크리에이터의 꿈. 백구 먹방 스토어입니다. 유튜브 맨날 유튜브 강 팬입니다. 맨날 유튜브 본다. 우리 딸한테 야단만 맞아. 보기만 하는 건 그만. 직접 1인 방송에 출연해보는 기회는 물론이고 영상 속 그 사람은 실제로 어떻게 먹는 방송을 하는지 이렇게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기회까지 마련됐는데요. 구독자 15만 명 먹방 요정. 진짜 이렇게 많이 먹는 거였어요. 되게 약간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부담스러운데도 지금 되게 너무 소통도 잘하시고 네, 멋있으세요. 실물이 훨씬 이쁘시고요. 방송하시는 모습 이렇게 지켜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반갑고 기쁘네요. 이런 페스티벌이 자주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일본에서 거제에 살고 좋았어. 있다는 점을 살려 평소에도 해산물 먹방을 많이 하는 우왕 씨. 창원에 무슨 꽃게찜 유명하던데 그거 먹어보고 싶어요. 꽃게찜 맛집. 보통 배달 음식이나 이런 거 시켜 드시거나 뭐 라면, 피자, 햄버거 이런 거 드시는데 저는 해산물 같은 거를 되게 좋아해서 안 먹어본 해산물 같은 거 이렇게 막 찾아서 막 먹어보고 도전하고 직접 뭐 예를 들어 요리를 해먹던가 그런 걸 하기 때문에 더 약간 재밌고 요리 실력도 느는 것 같고 더 그냥 즐거워요 그렇게 하는 게. 오늘 축제에서는 방송에 관심 있는 분들에겐 흥미만점. 방송국 중계차부터 1인 미디어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장비들까지 직접 보고 만져볼 수가 있었는데요. 많이 있어요.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히 잘하시네요. 전문적이진 않지만 조금씩 살짝 건드려보는 건데 그런 거는 좋아해요.
대학교 생활을 브이로그로 해서 콘텐츠를 지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준비했다. 창원시 너튜브 채널과 함께할 시민 크리에이터를 찾아라. 이 오디션만 통과하면 창원 스타는 떼놓은 당상. 하고 계시는데 네. 이게 막 돌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창원에는 세 가지가 있어. 누비자, 누비전, 마창대교. 지금 보니까는 본인의 끼를 최대한 네. 지금 약간 좀 절제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춤부터 노래까지 내가 가진 재능을 한껏 쏟아낸 시민 크리에이터 도전자들. 다양한 끼와 재능 같은 걸로 저희가 심사를 많이 받고 만약에 여기 합격하신다면 창원시에서 이제 창원시 추천 창원 유튜버로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제 창원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이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창원시 환경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보림이 창원시 업사이클링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창원 미디어를 위해서 재능 기부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네. 온택트가 대세이기 때문에 유튜브 켜시고 저희 지금 질투도요 유튜브 라이브가 열려 있어요. 맞아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지 한 번 더. 네. 네. 유튜브 아시죠? 유튜브 클릭하시면 위에 검색창이 있습니다. 그 새끼 챙겨 먹고 한 번은 붙이면 그게 제 살인 거란다. 잘하지 않아도 하다 보면 어느덧 이렇게 좀 능숙해지고 좀 뭔가 자리 잡아가는 것 같으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도전하십시오. 도전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다 보면은 힘든 과정이 많이 있겠지만 충분히 보람도 느낄 수 있는 게 저는 1인 미디어, 특히 유튜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영상 하나가 좋아요와 구독자를 넘어 새로운 유행과 문화로 이어지는 지금. 1인 미디어 세계로 가는 문은 지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